쉐어라이트는 업사이클링과 적정 기술을 결합해서 오지나 지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빛을 나누는 사람들, 쉐어라이트 대표 박은열입니다. 제가 LED 칩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. LED 칩을 생산하다 보면 불용 재고라는 칩이 생깁니다. 이런 칩들은 몇 년 모았다가 연말에 산업 폐자재로 폐기하게 되는데, 2015년도 어느 날 LED를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, 그때부터 쉐어라이트의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정세영 소장님하고 같이 집 근처 카페에서 매주 토요일 만나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빛이 필요한 공간이 어딜까라는 질문이 저한테 왔습니다. 전기가 없는 오지 말 아이들 책상 위, 그곳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빛이 필요한 공간이 아닐까라는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고요. 그래서 쉐어라이트의 첫 번째 제품의 목표가 이 전기가 없는 오지마을 아이들 책상 위를 밝히는 제품을 만들어보자. 전기가 없는 오지마을에 가면 주로 밤에 사용하는 것이 촛불이나 호롱불 이런 걸 사용합니다. 촛불이 탈 때 40W라는 아주 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. 40W라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거실 등을 켤 수 있는 만한 전력이 됩니다. 열전소조라는 반도체를 쓰면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초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, 이 전기를 가지고 LED 램프를 켜야 되겠다,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초를 하나를 사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초의 100배의 밝기를 빛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저희들이 매년 1000개 정도를 오지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. 제 스태프 한 분이 아프리카 가나에 어떤 소녀를 만났어요. 그 소녀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밤이 되면은 집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진 큰 길가로 걸어간답니다. 그 큰 길가에 가로등 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태프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가져갔던 쉐어라이팅을 그 소녀에게 선물을 줬어요. 그래서 같이 이제 쉐어라이팅을 켜보는데 그 소녀가 그 불빛을 보고 너무 기뻐한 거죠. 그 쉐어라이팅이 그 오지에 전해졌을 때 신비감과 가슴 뛰는 그런 흥분,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아이들한테 그 미래에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퓨리라이트는 그 오지에 오염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. 스텝 한 분이 탄자니아 미케세라는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. 그 지역은 특이하게 땅을 파서 우물을 파면 우물 안에서 짠물이 나옵니다. 그 지하수를 먹지는 못하고 우기 때 빗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1년 동안 먹는 거예요. 웅덩이나 이런 쪽에 이제 물을 모았다가 먹는데 1년 동안에 그 고여 있으면서 그 안에 정말 기생충이나 세균들이 많이 증식하고 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물을 먹은 마을 사람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엄청난 수인성 질병의 고통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어요.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나온 제품이 퓨리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2019년도 저희 1월 달에 퓨리라이트라는 제품을 완성해서 그 탄자니아 그 아까 미케세 지역에 보급을 했는데요. 시범적으로 1000명 정도가 사는 루봉고라는 마을에 저희들이 이 제품을 보급을 했습니다. 몇 개월 후가 지나가지고 놀랍게도 기존의 30%대의 수인성 질병률을 유지하던 마을이 퓨리라이트를 보급하고 난 다음에 2%대로 줄은 거예요. 이런 제품 때문에 아이들이 배가 아팠는데 배가 덜 아파가지고 학교에 출석도 안 하고 학교 열심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.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지역 탄자니아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시험을 한번 낙방을 하면 영문이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. 중학교 시험을 한번 떨어지면 영문이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학교에 결석을 안 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퓨리라이트 때문에 배가 안 아프고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률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중학교에 이제 진학할 확률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. 그 오지에는 전기가 없거든요. 수동으로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퓨리라이트 안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. 그 두 번째 기술이 UVC LED라는 기술입니다. 270나노대역의 빛을 발산하는데요.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빛입니다. 그래서 이 빛을 세균에게 비춰주면 그래야 또 곰팡이균 이런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마술과 같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. 통을 열고 그 안에 오염된 물을 넣고 넣어서 손잡이를 돌리면 2분 이내에 물속에 있는 세균을 99.9% 이상 살균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업사이클링과 적정 기술이 결합된 이런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발굴하는 게 그 사업적인 모델이고요.
근데 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. 전기가 없는 오지 마을이나 재난 지역의 사람들을 돕고 국내 청소년들에게 그 나눔이나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심어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예요. 그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그건 좋은 핑계거리가 된 것 같아요. 알면서 안 했다고 하면은 그건 핑계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셰어라이트가 4년 동안 빛나는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은 벌써 그 오지나 지난 지역의 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현재 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런 저희들이 느끼는 이 보람과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